네, 이강인 선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한동안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.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복잡하다. 왜냐하면 좀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애초에 이 선수가 PSV 엔투번에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하고 돌아올 때부터 그런 조건이 달렸다는 얘기가 보도가 많이 됐죠. 네이마르하고 음바페가 둘 다 팀에 남아있다면 임대를 보내달라.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. 정말 그럼 네이마르를 처리하는 것이냐, 처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쉽지 않죠. 예. 네이마르, 음바페 둘 중에 하나를 이 시몬스라는, 죄송합니다, 시몬스의 팬이 계시다면, 이 피덩이 때문에 네이마르나 음바페를 내보낼 리는 없잖아요. 뭐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떠나게 된다면 몰라도. 근데 시몬스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라이프치, 독일 분데스리가, 다 독일 분데스리가로 오네. 네, 들어와. 독일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. 그래서 이강인 선수하고는 뭐, 네, 같이 뛸 일이 없어졌고요. 지금 뭐 안 그래도 기존에 뭐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애초에 시몬스가 임대 갔다가 돌아온 건 아니었죠. PSV 에인트벤에 팔았다가 바이백을 발동을 해서 다시 사온 거지. 네. 하지만 뭐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뛸 일은 없다. 네, 적어도 올 시즌에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그래서 요게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아, 그러면은 음바페도 남는 건가? 근데 음바페는 솔직히 팀에서 저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뭐 카타르 구강까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음바페가 자기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좀 곁들여지면서, 아, 그러면 올 시즌에 네이마르하고 음바페가 다 남는 건가? 네이마르, 음바페가 다시 훈련장에서 만나가지고 아까 화기애애한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음바페가 뛰고 네이마르가 옆에서 같이, 네, 볼을 받아주고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요 그림, 요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추가적인 영입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좀 애를 쓰고 있고, 주앙 펠릭스 썰도 있는데 펠릭스보다는 베르나르도 실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갖고 가고 싶어 하는 파리 생제르맹인데, 베실바가 오게 되면은 좀, 네, 아무래도 주전 경쟁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죠. 네, 경험치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. 하지만 어쨌든, 네, 뭐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기량이 저는 누가 오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누가 오든 뭐 당장 그 선수를 뭐 벤치로 밀어내고 무조건 붙박이 주는다,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선수를 긴장하게 하면서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면서, 또 아직 나이가 2001년생입니다 여러분.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. 좀 계속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의 어떤 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. 또 본인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간 것이고 그런 자신감을 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영입을 한 것이고, 제가 지난번 뭐 조규성 선수 그 이적 관련돼도 말씀드렸지만 선수의 가치는 큰 돈을 주고 데려가는 그 팀에서 가장 잘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서 그 선수가 뭐 잘 못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입하는 팀이, 큰 돈을 쓴 팀이 그 선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, 이 정도 뭐 액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. 뭐 연봉도 그렇고 어쨌든 그 선수가 우리 팀 1군에 필요하다는 것은 애초에 데려갈 때부터 아 얘는 백업용이야, 사실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데려가지 않거든요. 대체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스 같은 경우 있다면 솔직히 좀 약간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음바페도 계속 팀하고 지금 알력관계 뭐 있다곤 합니다만 어쨌든 프리시즌에 합류를 하면서 본인이 이 팀에서 이번 시즌 마치고 다음 시즌 FA로 떠날 거라는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, 어쨌든 팀에 합류를 해서 계속 새로운 시즌 함께 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뭐 아 네이마르 와 음바페 이런 재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하고 함께 뛰면서 또 얻는 게 또 크거든요. 본인,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 함부르크 데뷔했을 때 루드 반 니스텔로이라는, 라파엘 반더바르트라는 이런 정말 레전드급 선수들이 함께 있다는 게 주는 그 선수의 어떤 그 배움, 또 자신감,
또 간접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마르 은바페랑 같이 단 뭐 6개월이든 한 시즌이든 같이 훈련하고 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나이대 지금 성장 과정에서의 이강인 선수 이미 기량으로 뭐 성장이란 말이 미안하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에겐 정말 너무도 저는 귀한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PSG에서의 2023-2024 시즌은요 정말 네 이강인 선수에게는 정말 행운과도 같은 정말 뭐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네 은바페가 절대 떠나지 않기를 네이마르가 절대 떠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. 파리 생제르맹이 궁극 쪽에 해리케인 영입을 추진했다는 썰이 있었는데 일단 영국 쪽에서는 해리케인이 거절했다. 네, 해리케인은 파리 생제르맹 갈 생각이 없다. 아, 이렇게 좀 보도가 좀 나온 상태인데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은바페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뛴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 데뷔를 또 해야 되잖아요.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입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차근차근 이강인 선수 좀 이번 그 연습 경기 때 보면 막 골 넣는 모습도 보면 정말 우아하지 않습니까?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일단 기본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큰 경기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잘하는 모습 월드컵 본선에서도 그랬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 상대에서 골 넣는 장면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빅게임 이터로서의 모습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예, 정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첫 시즌입니다만 챔피언스 리그 다시 이제 뛸 수 있게 됐고 또 이런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계속 또 발전해 나가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시즌을 좀 계속 기대를 하게 되고요. 뭐 경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적인 외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이강인 선수는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. 예,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 지금 뭐 유니폼 판매량이 많다고 뭐 하는데 그런 것도 뭐 과거에는 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도 약간 좀 꺼려했잖아요. 뭐 유럽에서조차 아시아 선수는 뭐 티셔츠 판매원이다. 마케팅용이다. 이런 약간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사실 약간 그냥 비하의 의미거든요. 왜냐하면 역대 그 유니폼 판매용이라고 할 정도의 수익을 안겨다준 아시아 선수가 없어요. 뭐 우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중국 정보가 없기 때문에. 근데 아시아 선수 누구 영입을 했다고 정말 구단에 유의미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유니폼 판매를 했던 선수가 없어. 뭐 마케팅 수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단지 경기력이 안 좋은데 마케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단순히 낯선 곳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수에 대한 약간 좀 거부 반응일 뿐이지 저는 그거는 약간 옳지 못한 반응이었다고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이제 덜 나오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유니폼 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이제는 아 이강인이 팀에서 그래도 좀 더 어깨 펴고 예,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팀에게도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좀 약간 성숙한 예, 그런 또 팬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식 자체도 저는 아주 흐뭇하게 예, 여겨지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이강인 선수 뭐 지금 김민지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도 아직까지도 참 특히 해외 축구 아주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에게는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이적 소식들인데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. 아무튼 지금 프리시즌 이미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팀 내에서 빨리 잘 녹아들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낙점을 받고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